시간여행 송인자 우리 기억의 저편,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사건들 속에는 그것의 외양은 비록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동기가 있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존재한다. 용호가 그랬다. 혜린이 용호의 소식을 들은 건 몇 년 만에 들른 고향에서였다. 오랜만에 통화가 된 사촌 동서는 용호의 병문안을 가는 중이라고 했다. 용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누군가와 박치기를 한 건 아니고 혼자 전봇대를 박았다는 것이다. 대형 사고로 한동안은 전신을 까딱도 못했으나 이제는 말이라도 한다고 했다. 혜리는 곁에서 듣고 있던 남편에게 상황을 대충 설명했다. 남편은 용호? 한번 되묻더니 말없이 운전만 했다. 혜린도 덤덤했다. 그토록 큰 사고가 났다는데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그는 무수의 인간이니까. 구용호는 혜린이 시집가기 이전부터 혜린 남편의 호위병이었다. 혜린이 본 용호의 첫인상은 좋지 못했다. 아마도 쓸데없이 눈에 힘을 주고 다녀서 그랬을 것이다. 그는 거무튀튀한 피부에 날카롭게 생긴 눈과 다부진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보통의 키에 목이 짧고 굵었으며 어깨와 가슴은 웬만한 사람의 1.2배 정도로 넓었다. 그건 그가 머리보다는 몸을 쓰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게 했다. 용호는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교를 겨우 마쳤다. 그마저도 출석 일수를 간신히 채워서 얻은 졸업장이었다. 그가 나고 자란 마을은 밤나무가 많고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 바닷가였다. 그 고장은 집집마다 감, 대추, 앵두, 살구 등 유실수 몇 그루는 있었다. 마을은 막바지 새마을운동의 꽁무니에 따라붙어 개량된 동네였다. 마을 초입에는 기와집도 덜어 있었지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바닷가 집들은 대개 지붕이 나지막한 슬레이트 집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바다 일을 병행했지만 생활이 여유 있는 집은 많지 않았다. 한때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넓은 개펄에서 문어도 잡고 조개도 캤다. 그러다 인근 도시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자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어족은 줄어들어 마을에 배를 가진 사람도 어부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일자리는 크게 늘어 많은 젊은이들이 공단으로 빠져나갔다. 마을은 이제 한낮이면 여자와 아이들만 보이는 한적한 동네가 되고 말았다. 용호는 나무를 잘 탔다. 다른 집에서는 작대기로 휘둘러 깨진 감을 먹을 때 용호네는 용호가 다람쥐처럼 나무를 기어올라 야무지게 과일들을 따내렸다. 야생 토끼도 잘 잡았고 새총으로 갈매기를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용호는 싸움도 잘했다. 약간의 의리도 있어서 비리비리한 친구가 센 놈한테 맞는 꼴을 못 봤다. 그래서 드센 놈에겐 눈엣가시였고 약한 친구들에겐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 짓궂은 면도 많아 고무줄 놀이하는 여학생들의 고무줄도 잘 끊었고 호기심에 치마를 들추기도 했다. 그는 의협심과 치사함을 동시에 지닌 그런 인물로 자랐다. 용호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다. 그의 어머니는 체구가 커서 후덕해 보였으며 말솜씨도 좋았다.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는 리더였고 교회의 권사로서 방언의 은사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그녀에게는 용호 손 위로 예쁘장한 딸이 한 명 더 있었다. 용호 누나는 용호와 달리 공부도 잘했고 자존심도 높았다. 누나는 홀어머니의 자랑거리였다. 늘씬하고 예쁘게 자란 용호 누나는 배를 건조하는 청년과 결혼해 친정 곁에 살았다. 그녀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청년과 결혼한 사연은 알 수 없다. 더러는 혼전에 사고를 쳤기 때문이라고 했고 더러는 남자가 순하니까 평생 부려먹을 속셈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그녀의 세련미는 남편이나 쇠락해가는 해변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혜린이 용호를 처음 만난 날, 용호는 몸에 착 달라붙은 검정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이후에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검정색 옷만을 고집했다. 홀딱 벗고 다녀도 시원찮을 한여름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 사람들은 그게 팔에 있는 문신 때문이라고도 했고 담뱃불로 지진 흉터 때문이라고도 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좌측 손가락 중지 끝 한마디가 없었다. 누군가와 싸운 후에 제 성질을 못 이겨 직접 도끼로 찍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평소의 행동도 거칠었기에 그 손가락을 본 사람은 누구나 섬뜩함을 느꼈다. 용호는 혜린 남편의 보디가드였다. 딱히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이나 주변인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혜린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그를 불렀고 그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아니, 달려온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그가 모는 차는 혜린네 트럭이었으므로 남편은 별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혜린의 남편 나기준은 자수성가한 부친 덕분에 어려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다. 그는 착실했고 공부도 잘했다. 대학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 K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의 목표는 사법고시에 패스해 검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중 내내 도서관과 산속 암자, 고시촌에서 살았다. 그러나 운이 없었던지 실력이 부족했던지 매번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고배를 마셨다. 그마저도 삼수를 마지막으로 고시를 접었다. 그에게 있어서 사법고시는 밥줄이 아니라 부모님, 특히 부친의 명예를 드높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친이 돌아가시자 아주 쉽게 포기해버렸다. 그러니 웬만큼은 법률적 지식이 있을 법도 하건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용호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만사를 제치고 기준에게로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온 그가 어떠한 해답을 듣느냐 하면 아니었다. 기준은 매번 용호를 호되게 나무라기만 했다. 그건 아주 흔한 풍경이었다. 용호는 늘 사고를 치는 사고뭉치였으니까. 뭐? 왜 일을 이따위로 해놨어? 기준은 인상을 쓰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용호는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간간이 더듬거리며 조그맣게 변명을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기준은 여지없이 일갈할 뿐이었다. 그는 용호가 뱉는 말, 그 자체에서 또다시 문제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혜린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차를 나르고 술상을 차렸다. 왜 저렇게 나무라기만 할까? 혼나지 않을 만큼 안다면 못하러 찾아오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고 현명한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될 일 아닌가? 혜린은 남편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그저 답답해 보였고 딱했다. 눈치가 0.7단인 혜린은 결혼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남편은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사람이 타인의 말을 수용하려면 가슴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한데 기준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다. 그는 평소 주변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그 누구도 그의 성격적 결함을 알아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약자에게만 그러한 모습을 드러냈고 권위 있는 자 앞에서는 유순하고 착했으며 자신을 방어하고 위장하는데도 능숙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배경인 막강한 경제력은 그의 성격적 약점을 덮는데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용호가 혜린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주 눈앞에 보였고 이따금 집안 구석구석을 손봐주기도 했다. 용호의 장기는 무엇보다 기준의 주변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기준은 회사 두 개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었기에 주변이 항상 복잡했다. 기준은 자신이 세운 회사 말고도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100헥타르의 양식장이 있었다. 용호는 그곳도 드나들며 관리인들을 관리했다. 취중애들은 그들의 속마음도 기준에게 보고했고 또 양식장의 고막이나 키조개를 몰래 캐다 들킨 사람들을 잡아다 패기도 했다. 그에게 맞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호를 보면 자진해서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강호 무림의 고수처럼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혜린이 용호의 눈부신 활약을 처음 목격한 사건은 이랬다. 기준은 변화를 끔찍이 싫어했다. 그런 성격 탓에 대학생활 4년 내내 한 하숙집에서만 기숙했고 주인 내외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자신이 착했기에 주인이 안방키를 맡길 만큼 신임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부자 부모를 둔 덕분이었다. 하숙집에서는 하숙비 이외에도 기준 부모로부터 수시로 바다 특산물을 선물 받았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한 일이었다. 기준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온 지 10여 년 지난 후였다. 결혼해서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봄날 오후 뜬금없이 하숙집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는 심심해서 바람이나 쐬러 왔노라며 제법 격식을 차렸다. 어른 키만한 커다란 판다곰과 기타 자잘한 봉제 인형이 가득 든 자루 두 개를 들고 와서 기준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다. 아이들은 많은 인형을 선물 받고서 좋아했다. 기준도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터라 극진히 대접했다. 주변의 유적지도 구경시켜주고 외식도 자주 했다. 며칠 지나면 떠나려니 했던 그는 10여 일이 지나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식구들이 눈치 줄 정도가 되자 그때서야 속내를 털어놓았다. 기준이 떠난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도 오갈 데가 없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인형 두 자루도 아내가 일하는 봉제 공장에서 얻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숙 시절에 들었던 양식장을 생각하고 왔었던지 은근히 양식장 관리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 즈음 기준의 양식장에는 관리인이 둘이나 있었다. 고막과 새조개 등 채취 작업을 할 때면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손이 더 필요치도 않았다. 그러나 마음 약한 기준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양식장 숙소로 데려갔다. 관리인들에게는 곧 떠나실 테니 그동안 허드렛일이나 하며 지내시게 하라고 당부했다. 하숙집 주인은 게으르기 짝이 없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잤으며 일어나면 부스스한 꼴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외상을 그었다. 그가 먹은 술과 밥값은 기준이 오면 모두 갚아주게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술 먹고 시비가 붙어 얻어맞았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퍼졌다. 그 지경이 되자 그곳에서 행색개나 하는 기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관리인들이 그의 비행을 몇 차례나 고해바쳤다. 기준도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를 떼어내려 했으나 그는 찰거머리처럼 떠날 줄을 몰랐다. 간다 간다가 3년이라더니 그가 꼭 그랬다. 그 골치 아픈 인물을 용호가 깨끗이 정리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숙집 주인은 어느 날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혜린이 용호를 안 지 몇 해가 지나 제법 친숙해질 무렵이었다. 용호의 착 달라붙은 검은 티셔츠에는 늘 왕자가 선명했다. 혜린은 그걸 볼 때마다 툭 쳐보고 싶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고 애까지 있는 상태였지만 해리는 남자의 심리를 잘 몰랐다. 대부분의 쾌활한 여성들이 그렇듯 해린도 경솔한 구석이 많았다. 88 올림픽 기간이라 전 국민이 흥분 상태였다. 1층 현관에서 여러 사람이 왁자하게 떠들던 어느 날이었다. 해리는 즐거웠고 왠지 객기를 부리고 싶었다. 들뜬 기분에 별 생각 없이 바로 앞에 선 용호의 배를 툭 쳤다. 완전 바위였다. 해리는 예상보다 딱딱한 느낌에 놀라서 소리쳤다. 와, 삼촌은 배가 진짜 단단하네. 용호는 방어하는 듯한 동작으로 번개같이 해린의 팔목을 잡았다 놓았다. 눈 깜짝할 만큼 빠른 동작이었지만 해린은 순간 스치는 그의 야릇한 표정을 보았다. 기분이 언짢았고 금방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해린의 예감은 적중했다. 며칠 뒤 푹푹 찌는 한여름이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도 유치원을 가고 집에는 해린 혼자였다. 현관에 인기척이 있어 나가보니 용호가 서 있었다. 순간 며칠 전 생각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삼촌 웬일이세요? 해리는 애써 두려운 감정을 숨기고 말했다. 용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대답이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들어오세요. 해리는 수만 가지의 생각에 스쳤지만 정중히 말했다. 겉으로는 침착하게 굴었지만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실내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햇빛 쨍쨍한 창문에는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커튼을 내려놓고 있었다. 커튼으로 인해 실내는 어두웠다. 해리는 그게 몹시 거슬렸다. 문득 용호가 자신을 기다리며 커튼을 쳐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커튼을 내려놓은 게 후회스러웠지만 갑자기 그걸 거둘 수도 없었다. 용호는 저벅거리고 들어와 소파를 두고서 바닥의 카펫 위에 앉았다.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양반다리를 하고서 팔을 벌려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웅얼댔으나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특별한 용무가 없는 건 분명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용호에게서 차마 하늘 같은 형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만 정 형수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응해드리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건 여자로서의 직감이었다. 내성적인 남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도 매번 거절당할까봐 아내의 눈치를 살피지만 거친 사내들은 자신은 언제든지 상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것이다. 해리는 두려움과 모욕감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가 시한폭탄처럼 여겨져 그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행동했다. 애는 잘 크죠? 지난번 집수리 한다더니 잘 끝났어요? 잠시도 그의 생각이 딴 곳으로 새지 않게끔 계속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더디 흘렀다. 5분이 5년 같았다. 용호는 해린에게서 별다른 기미를 느끼지 못하자 땀을 흘리고 있던 냉커피를 훌러덩 마시고 별스럽지도 않은 몇 마디를 뱉은 후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다. 들어올 때보다는 한결 홀가분한 뒷모습으로. 해리는 그 후 절대로 외간 남자의 배를 치는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 용호는 자잘한 사고가 잦아 늘 기준에게 신세를 졌다. 그는 평소에는 말짱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었다. 가족과 그걸 아는 주변인들이 술을 못 마시게 말리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술 먹고 옷을 잃어버리고 술 먹고 거리에서 오줌을 누고 술 먹고 싸움질을 했다. 그의 주먹은 무쇠였다. 한 대만 맞아도 상대는 고막이 터지거나 갈빗대가 나가서 입원했다. 용호에게 맞아서 입원한 상대는 한둘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기준은 그를 도왔다. 요시장에 들어가 있을 때면 가족의 생계비를 댔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잖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 주었다. 그러니 용호가 기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해 초가을이었다. 용호의 누나 집에 큰 사고가 터졌다. 그의 매형이 건조한 배를 바닷가 방파제 난간에 걸쳐놓고 진수식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마무리를 하고 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배를 내리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그만 꽈당 하고 바닥으로 처박혀버렸다. 배와 함께 용호의 매형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의 한쪽 팔이 배 밑에 깔려버렸다. 그냥 맨바닥이었더라면 바로 즉사했겠지만 떨어진 곳은 물컹한 개펄이었다. 배는 10톤으로 무게가 어마어마했다. 사고자는 전신을 찌르는 극심한 통증으로 한동안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곧이어 짐승과 같은 울부짖음이 터졌다. 놀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고 배를 들어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장정들이 배에 밧줄을 묶어 위에서 당기고 사고자 주변에 개펄을 파내기도 했지만 배는 요지부동이었다. 펄을 파내자 오히려 배와 함께 그의 몸도 물컹한 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했다. 용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매형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평소 힘이 장사라고 소문난 용호였지만 소용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다행히 썰물 때였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야단법석을 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밀물 때가 되었다.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용호는 순간 기준의 공장 지게차를 생각했다. 기준은 건설회사와 엔지니어링 회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었기에 소형 크레인과 지게차가 있었다. 행님, 행님, 우리 자형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행님, 얼른 공장 지게차 좀 보내주십시오. 용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게 뭔 소리야? 어? 뭐라고? 알았다, 바로 갈게. 기준은 상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내던지고 뛰쳐나갔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공장에서 지게차를 능숙히 몰던 기사는 부산의 자택에 가고 없었다. 기준은 공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지게차를 직접 운전했다. 지게차는 마음과 달리 속도가 나지 않았다. 최고 속력이 시속 30km였다. 덜덜덜, 덜컹덜컹, 덜덜덜덜. 공장에서 사고지까지가 먼 거리는 아니었다. 그래도 지게차가 큰 도로로 빠져나오는 데까지만도 꽤 시간이 걸렸다. 다시 도로를 달려 바닷가 마을로 진입했다. 하늘은 비라도 뿌릴 듯 흐렸다. 바닷물은 곳곳에 움푹움푹 패인 곳들을 먼저 채우며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불어났다. 멀리 희뿌연 거품과 해초와 자잘한 잡고기들도 울컥거리며 밀려왔다. 물은 삽시간에 서 있는 사람의 발밑까지 다가왔다. 이제는 팔이 문제가 아니었다. 목숨이 위태로웠다. 초가을이었지만 밀물과 함께 오싹한 찬바람이 밀려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느라 펄과 땀에 젖은 사람들은 살인적인 냉기를 느꼈다. 어둑해진 바다는 음산했다. 이제 사고자의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머리를 받들고서 절규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집에 있는 혜린에게 전화가 빗발쳤다. 언니, 지금 애 아빠가 죽어가요. 언니, 제발 오빠 좀 빨리 오라고 해줘요. 용호 누나의 쉰 소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이고, 어떻게... 오빠가 가고 있다고 했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혜린도 안타까움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에서 전화를 받던 혜린은 안절부절 못했다. 사고자가 물속에 잠겨버리는 모습과 가족이 울부짖는 모습이 연상되어 가슴이 조여왔다. 남편은 처음 몇 차례는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그 시절의 핸드폰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에서 쓰는 수화기보다도 커서 다루기가 불편했다. 그나마 그런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 때라 기준이 자랑스레 갖고 다녔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에서는 안 터질 때가 더 많았다. 그러니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지게차가 마을로 들어섰다. 기준은 고교 때부터 면허증 없이도 운전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 차를 다루는 데는 능숙했다. 하지만 지게차의 더딘 속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해안 쪽으로 들어서자 한쪽은 밭이요, 반대쪽은 1미터 아래 논이었다. 날은 점점 흐려져 간간이 비를 뿌렸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길은 더 좁아졌고 바다로 면한 쪽은 잔디에 자갈까지 섞여 있어 걸핏하면 바퀴가 빠지려 했다. 현장이 가까워지자 기준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달렸다. 그 소리에 놀란 개들이 이 집 저 집에서 시끄럽게 짖어댔다. 사고자의 얼굴은 치 받들고 있어도 곧 물에 잠길 지경이 됐다. 지게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기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게차의 힘은 대단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잡아 끌어도 들어 올릴 수 없던 배를 당겨 사고자를 구해냈다. 구출된 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튿날의 바다는 고요했다. 눈부신 태양 아래 물별이 반짝였고 하얀 갈매기가 소리 없이 날았다. 바다는 어제의 소란스러움을 수면 아래 깊숙이 가라앉혀버렸다. 용호의 매형은 목숨은 건졌지만 팔 하나를 잃고 말았다. 몇 개월 후 퇴원했지만 이제 그가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인근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들어갔다. 기준의 건설회사에서 현대 아파트의 설비를 맡게 되었다. 전무가 현대종합건설로부터 설비 공사를 따낸 것이다. 기준은 현금 1억 원을 주고서 단종 건설 설비 면허증을 샀을 뿐 건설 설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전공도 아니었고 현장도 뛰어본 적 없었다. 그래서 작업 반장에게 공사의 모든 걸 위임해 두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기준 내 회사 소속 일용직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사고 소식을 접한 기준은 현장은 둘러보지 않은 채 하얗게 질려서 집으로 달려왔다. 혜린에게 어서 빨리 도피할 옷가지를 챙기라고 독촉했다. 주변에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사장은 영락없이 구속되는 것이니 일단 피해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타나서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허둥지둥 집을 나섰던 기준은 하루 만에 되돌아왔다. 곧바로 경찰이나 검찰의 호출도 없었고 생각과는 달리 TV는커녕 지방신문에조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하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도망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매일 매 시간이 바늘방석이었다. 기준은 평생 어디서건 규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있다면 고작 예비군 소집 명령을 몇 번 어긴 정도였다. 예비군 훈련은 딱 한 번 본인이 참석했고 그 후에는 매번 대타를 내보냈다. 거기에 용호도 두어 번 참석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돈 있는 사람은 의례 그런 식으로 처리했었기에 별 가책을 받지는 않았다. 사망자는 실내에서 2미터도 되지 않는 사다리에 올라서 창틀에 페인트를 칠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기준이 보고받은 것은 그게 전부였다. 사람이 2미터도 되지 않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것도 실내에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딱히 확인해 볼 방법이 없었다. 기준은 보고만 받았을 뿐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경찰도 무서웠고 무엇보다도 유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였다.
모든 게 골치 아팠다.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도 난감했다. 산재보험에 들어있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터였다. 기준은 두려움 속에 선잠을 자며 며칠을 보냈다. 그때 구용호가 나서서 누구도 하지 못할 크나큰 공을 세웠다. 용호는 정식 회사원은 아니었지만 기준과 함께 아파트 공사장을 몇 차례 둘러봤었기에 그곳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단서는 사건 주변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며칠 동안 아파트 주변을 기웃거렸다. 한낮의 아파트 공사장은 요란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공사판은 여전히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그득 담긴 덤프트럭이 서 있고 곳곳에 미처 씻지 못한 건축물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작은 레미콘도 한 대 서 있었다. 바닥에는 노란 케이블선이 이리저리 어지러웠다. 그 사이로 인부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조경에 사용할 바위와 나무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일부는 벚나무와 향나무 등을 차에서 내려 구덩이에 넣어 다지고 있었다. 정문 입구에도 크고 작은 바위가 그득히 쌓여 있었다. 사고 때문인지 아파트 공사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둘째 날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공사장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봤다. 다행히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드나들었다. 그도 인부들 속에 묻혀 공사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외부인이란 걸 알아챌까봐 아무에게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일손이 부족한 쪽을 찾아다니며 적당히 잡일을 도왔다. 다음 날도 또 그들처럼 움직이자 몇 사람과는 눈인사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단서가 될 만한 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일하던 늑수구레한 여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하필 바람 불 때 그것을 밀었을까이. 맨날 그렇게 해도 괜찮던 것이 하필이면. 그날 바람이 쎄도 보통 쎘소. 아이고, 그 마누라만 불쌍하지 뭐. 찌찌. 그니까 말이여, 아, 그 사람이 죽을 팔짱 갚지 뭐. 그나저나 소장은 왜 안즉 안 나타날까이? 자기가 책임지고 회사에서 돈이라도 많이 받아내야지. 그 마누라랑 자석 새끼들은 어쩌라고. 딱히 사고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용호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대화가 사고와 무관치 않음을 알아챘다. 그는 일행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한 여자를 붙들었다. 그리고 대강 들었던 소리로 위협과 회유를 거듭했다. 아줌마, 알고도 입다듬면 뭔 죄에 걸린 줄이나 아요? 말 안 해주면 나 아줌마 집 안방까지 따라갈라요. 그니까 얼렁 말하시오. 에? 용호는 험악한 표정으로 다그쳤다. 아따, 나는 몰라요. 왜 나만 갖고 이런다요? 딴 사람들도 있는디. 여자는 주눅이 들어 우물거리며 말했다. 마음 약한 여자는 눈앞에 험상궂은 사내가 무서워 현장 소장의 입단속을 무시하고 술술 불고 말았다. 용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준이 마련해준 손바닥보다 작은 녹음기를 품고 다녔다. 여자와 대화하며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후에 마음이 변해서 딴소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사망사고 처리에는 조작이 있었다. 용호는 여자에게 경찰서에서의 증언도 부탁했다. 물론 상당한 보상을 약속한 뒤였다. 책임이 현장 소장 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준도 용호도 자신감이 생겼다. 용호는 다음날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하러 집을 나섰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다는 병원 영안실을 찾았다. 꼭 확인할 게 있다면서 수유에게 몇만 원을 쥐어주고 냉동고 속 시신을 봤다. 시체는 끔찍했다.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는 남자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하얗게 얼어있는 시체를 힘겹게 뒤집었다. 그의 등에는 아줌마들의 대화를 입증하듯
날카로운 것에 찍힌 자국이 선명했다. 등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상처 주위로 핏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다. 행님, 현장 소장 그 새끼가 사람들 입단속을 시켰답니다. 그 씨발놈을 잡으면 죽에 뿌려야겠습니다. 용호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야, 내가 네 덕분에 살았다. 네가 은인이다. 어떻게 그걸 알아냈냐? 정말 고맙다, 고마워. 사건의 전모를 전해들은 기준은 체면 불구하고 용호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용호 부탁으로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겨주긴 했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드디어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부터 기준이 나서서 일을 처리했다. 경찰과 동행해 여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상황도 확인했다. 증거물들도 입수했다. 녹음 테이프는 경찰 조사 시 상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물증이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현장 소장이 자취를 감춰버려서 일이 진전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소장을 잡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도 용호가 나섰다. 용호는 현장 소장의 집 근처에서 밤낮으로 잠복해 기다렸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옷을 갈아입으러 들른 현장 소장을 대문 앞에서 붙잡았다. 처음에는 그런 일은 없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던 현장 소장은 진술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맥이 빠지는지 모든 것을 인정했다. 용호의 주도한 용호는 그때도 대화를 녹음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인부들이 아파트 창틀에 페인트를 칠하던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다. 옥상에서 작업을 끝낸 인부들이 철 발판을 바닥으로 내려야 했다. 정석대로라면 아파트 외관을 오르내리는 철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평소 하던 대로 손쉽게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철판을 밀었다. 철제 발판은 무게가 상당했기에 밀면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날은 하필 그 순간 세찬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흙먼지와 함께 바닥을 뒹굴던 나무 조각과 온갖 쓰레기들도 요동을 치며 날아올랐다. 거센 바람에 휩쓸린 발판도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기우뚱거리며 활강하듯 맞은편 건물 앞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창틀에 매달려 작업 중이던 사내의 등을 심하게 강타했다. 발판은 자체의 무게에다 바람의 힘까지 더해져 가히 살인적 무기가 된 것이다. 허리를 내리 찍힌 순간 남자는 억 소리만 지르고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져 그대로 사망해버렸다. 곁에서 일하던 여자들의 외마디 소리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처참한 광경을 보았다. 누군가 119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동료들은 그를 끌어안고서 손을 써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사고자가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걸 알았다. 당시 건물 안팎에서 잡일하던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현장 소장의 위협적인 입단속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일이었다. 사고를 조작했던 현장 소장은 바로 직위 해제되었고 발판을 밀었던 인부는 과실치사로 옥살이를 했다. 유가족은 산재보험금과 회사로부터도 보상금을 받았다. 용호는 그간의 모든 것을 갚을 만큼 큰 공을 세웠다. 기준은 용호에게 크게 고마워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후 기준은 더 이상 용호를 찾지 않게 되었다. 이제 기준에게 용호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그건 기준이 항시 본인만이 베푸는 입장이길 원했기 때문이다. 계획성 없고 마음도 여린 기준은 회사를 운영하며 대충 지시하고 대충 보고받았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자 선친의 많은 재산이 거덜나버렸다. 기준은 가족을 데리고 대도시로 나갔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20, 30대에 겪던 일을
5,60대야 겪으며 세상을 배웠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중년에야 생활인으로 거듭났다. 그 사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기준과 해리는 용호가 입원해 있다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병실은 소독약과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했고 후덥지근했다. 6인실 맨 안쪽 침대에 누워있던 용호는 기준을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알아보고서 일어서려는 듯 허리를 움찔했으나 통증 때문인지 인상을 쓴 채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도 나이든 티가 역력했다. 튀어나와 번들거리던 검은 이마에도 굵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용호에겐 보호자가 없었다. 그는 멋쩍은 듯 아내가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고 했다. 기준과 용호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다운 흥분이 없었다. 그들은 할 말이 없는지 서로 시선을 피했다. 떨어져 살아온 세월에 대한 궁금증도 없는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데리고 떠나간 것이다. 해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억지 호들갑을 떨었다. 해린 부부는 몇 개월 후 용호의 퇴원 소식을 들었다. 무쇠팔, 무쇠다리 용호는 이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신세가 되었다. 기준과 용호는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특징짓는 것은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하는 외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명확하게 특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한 줄 한 줄 쌓아 올린 행위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무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처음 용호를 설명할 때 외모가 어떻고 옷은 어떤 것을 입었으며 하면서 인물을 묘사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묘사는 어떤 영화에서 봤음직한 좀 건들대며 무식해 배는 캐릭터를 연상시킬 뿐 특별한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한 개의 에피소드에서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용호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차곡차곡 쌓이는 사진들처럼 구체적인 느낌을 받게 되더군요. 그렇게 소설의 뒷부분까지 가서는 마치 내가 그를 한 번 정도는 어딘가에서 만났을 법한 사실적인 인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내 오래된 지인을 병문안 갔을 때 봤던 그 모습을 본 것 같이 왠지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마저 들게 하더군요. 이 소설은 인물에 대한 묘사와 설명을 과장되게 해서 독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예전에 본 걸 그냥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려주듯이 묘사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인물과 그의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야기적 장치가 잘 만들어진 한편의 베스트셀러 극장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송인자 작가의 단편소설 시간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목소리) 송동희 김동인 송서방의 아버지도 이 집 하인이었다. 송서방은 지금 주인의 증조부 시대에 이 집에서 났다. 3살 적에 아버지를 잃었다. 10살 적에 어머니를 잃었다. 이리하여 천혜의 고아가 된 그는 주인, 즉 지금 주인의 증조부에 몸심부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옛 주인 황진사는 이 근방의 세력가요 재산가였다.
산해종과 계집종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송동희의 충직함과 좀 미련한 듯하고도 영리함은 가장 주인 황진사의 눈에 들었다. 어린 송동희의 충직스러운 실수에 황진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고 하였다. 송동희는 18살에 그 집 계집종 춘심이와 눈이 맞아서 마지막에는 둘이서 이 집을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못하여 주인 황진사에게 낱낱이 자백하였다. 황진사는 웃고 말았다. 그리고 둘을 짝을 지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송동희는 변하여 송서방이 되었다. 그냥 송동희라고 부르는 사람은 늙은 황진사뿐이었다. 송서방이 21살 때에 그는 그의 첫 주인을 잃었다. 황진사가 세상 떠날 때에 유언으로서 춘심이는 송량되었다. 그리고 깃부로 송서방에게 산골밭 사흘가리가 왔다. 그러나 그는 이 집을 나가려 아니하였다. 자기가 난 집, 자기가 자란 집, 자기가 장가든 집,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집, 그 집을 떠나서는 송서방은 갈 데가 없었다. 그는 둘째 주인 새 황진사를 섬겼다. 새 주인도 자기 아버지의 성질을 그대로 타고 나서 몹시 인자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송서방하고는 같이 길러난 사이였다. 이름은 주인이라 하나 송서방을 대접하기를 벗과 같이 하였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요히 지나갔다. 세월은 고요히 지나갔으나 그동안의 사람과 세상의 변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양반과 상놈이 없어졌다. 각 곳에 학교가 생겼다. 관찰부가 없어지고 도청이 생겼다. 주사가 없어지고 서기가 생겼다. 상놈도 의관을 하였다. 황진사가 사는 K읍도 무섭게 변했다. 십리 밖으로 기차가 지나갔다. 읍 내의 군청이 보통 학교가 되고 군청은 따로 집을 짓고 이사갔다. 모두들 머리를 깎았다. 여인의 삿갓과 장옷도 없어졌다. 여인의 머리를 볼지라도 곱다란 수건이 어떻다고 한동안 방석같이 둥그런 민머리, 그 뒤에는 쪽 비슷한 머리를 한 여학생들이 간간 보였다. 재래의 갓신이라 하는 것은 그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황진사의 집만은 아무 변동이 없었다. 위아래 사람의 상투도 그냥 있었다. 4대째 외꼭지로 내려오는 외아들의 교육도 선생을 따로 데려다가 집안에서 한학을 가르쳤다. 역시 상놈 보기를 사람 이하로 보았다. 다만 때때로 버릇 모르는 상놈을 잡아다가 볼기를 때리는 일이 없어진 뿐이었다. 세계를 휘돌아서 수만의 목숨을 잡아간 돌림 곧불이 이 K읍에도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황진사를 잡아갔다. 송서방은 셋째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 이 셋째 주인은 누가 명명하였는지 모르지만 황주사가 되어버렸다. 그를 그냥 작은 황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작인이며 아랫사람들 뿐이었다. 세상에서는 주사라 불렀다. 주사가 들어앉은 뒤에는 이 집에도 큰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사는 갓 20살이었다. 그는 머리를 깎았다. 3년상을 겨우 치르고 나서는 공부한다고 서울로 갔다. 겨울에 돌아올 때 그는 양복을 입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그는 방탕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어디 커다란 땅이 동척의 손에 들어갔다가 노마님과 아씨님이 수군거리며 걱정하는 것을 송서방은 들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어디 땅이 뉘 손에 들어갔단 말을 들었다. 황주사는 때때로 땅을 처분할 일이 있을 때만 집에 들어왔지 그 밖에는 대개 서울, 평양 등지에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또한 흘러갔다. 대대로 몇 대를 이 근방의 재상가요 세력가이던 황씨의 집안은 볼 나위가 없이 되었다. 토지는 거의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남은 것이 얼마가 안 되었다. 종들도 모두 팔았다. 집도 사랑채를 따로 떼어 팔고 하여 지금은 노마님의 큰 방과 주사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있는 건너방과 행랑과 송서방의 방, 그 밖에는 부엌과 청간뿐이었다. 송서방에게는 거짓말과 같은 변화였다. 모든 일이 다 머리에 잘 들어박히지 않는 것이 꿈의 일과 같았다. 그러한 기나긴 변천은 많은 세월을 송서방은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여 섬겼다. 지금 주인은 그가 업어길렀다. 노마님은 그가 장성한 뒤에 시집온 이었다. 아씨는 그가 50이 넘은 뒤에 이 집에 온 사람이었다. 모두가 그에게는 귀여운 사람. 만약 주종이라 하는 관계만 없으면 아들, 딸이나 손주와 같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온 조선에 가뭄이 심하고 각 곳에 연병이 돌던 해였다. 그해 가을, 가을해도 거진 서산으로 넘게 되었을 때 황주사의 집에 인력거가 한 채 와 닿았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섭게 여인 황주사가 내렸다. 얼굴은 선독과 같이 시뻘겠다. 나리님! 송서방은 주인을 알아보고 뛰어나갔다. 황주사는 머리를 끄덕할 뿐 송서방의 팔에 쓰러졌다. 나리님, 어디가? 방으로. 모기소리와 같은 소리였다. 송서방은 황급히 주인을 안아다가 건넌방으로 들어모셨다. 주인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그냥 앓기 시작하였다. 그는 무서운 연병에 걸려서 집으로 찾아 들어온 것이었다. 집안은 불끈 뒤집혔다. 송서방의 아내 춘심이는 더구나 자기가 업어기른 주인이라 잠시도 곁을 떠나지를 않고 간호하였다. 그러나 천명은 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 보름 만에 그는 마침내 자기의 선조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이것뿐으로 비극은 끝 안 났다. 주인을 간호하던 춘심이도 병에 전염되었다. 그리하여 주인의 장례를 치른 사흘 뒤에 송서방을 남겨두고 저세상으로 갔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노마님은 큰 방에 꾹 들어박혀서 담뱃대만 연하여 털었다. 아가씨도 건넌방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10살 나는 당주조차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책보를 내던지고 혼자서 뜰을 비슬비슬 돌 뿐이요. 어린애답게 노는 때가 없었다.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 같았다. 이 집에 기르던 한 마리의 개조차 낯선 사람을 보면 짖을 생각은 못하고 꼬리를 끼고 끙끙하면서 부엌 구석으로 들어와 숨곤 하였다. 저녁만 먹으면 모두 자리를 펴고 눕는다. 그러면 캄캄한 이 집안에 건넌방 위창문 안에만 조그마한 아주까리 등잔불이 보이고 그 안에서는 당주 칠성의 글 외는 소리가 밤하늘에 낭낭이 울려나온다. 이것은 그 쓸쓸한 집안으로 하여금 더욱 처참한 빛이 돌게 하였다. 제각기 이야기하기도 피하였다. 며느리는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로서 아침에 잠깐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뵈는 뿐 서로 한자리에 앉기를 꺼렸다. 송서방은 이러한 경우에 당연히 주인 마님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의 직책이겠지만 그리고 또 그에게 그런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그런 자리에 들어서기가 오히려 민망스럽고 거북하였다. 송서방도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대면할 기회를 피하였다. 마치 빈집과 같았다. 끼니 때만 행랑 사람이 들어와서 밥을 짓고는 곧 나가고 그때부터 뜰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 안 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학교에서 돌아온 칠성이가 혼자서 뜰을 비슬비슬 돈다. 같은 햇빛이 이 집 뜰에도 비치기는 비쳤다. 그러나 그 햇빛조차 이 집들에 비치는 것은 별로 누렇고 붉었다. 거미줄이 사면에 얽혔다. 이러한 가운데 그의 섣달도 갔다. 만둣국 한번 끓여 먹지 못한 정월도 갔다.
이렇게 모든 것이 송서방에게는 꿈이요 추수객이었다. 뽕밭이 바다가 된다는 말은 있지만 그 한때의 호화롭던 황진사의 집안이 오늘날 이렇듯 쓸쓸한 집안이 되리라고는 알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집안에는 맨날 사랑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뜰은 아첨온 사람들과 하인들이 우글우글하며 사랑에는 늘 가무가 요란하며 안방에는 웃음소리가 없는 때가 없던 한창 당년의 그때가 생실하면 오늘날의 이 모양은 꿈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 만약 오늘날의 이 모양이 생실하면 그때의 그것이 모두 꿈이었던 것이었다. 서슬이 푸르던 그 당시의 그 형태 그대로는 바라지 않으나마 주사 떠나기 곧 전의 집안과 오늘의 집안을 비교하여도 또한 말이 아니었다. 나날이 줄어들어가는 재산을 볼 때 노마님과 아씨의 사이에 암담한 구름이 떠돌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재간 있고 영리한 춘심이의 휘돌아가는 서슬에는 집안은 뜻하지 않고 웃음이 터지고 하였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이 집안은 춘심이 때문에 화기가 있었다. 종? 누가 춘심이를 종이라 할까? 아씨는 춘심에게 깍듯이 예를 하였다. 노마님조차 춘심에게는 하계를 하였지 오냐는 못하였다. 춘심이는 이 집안 식구이지 결코 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일어나려는 암담한 구름을 헤쳐버리고 집안으로 하여금 활락하게 하는 춘심이는 가장 귀한 돌적이었다. 이러한 귀중한 돌적이를 잃어버린 이 집안은 다시 웃음의 꽃필 날이 없었다. 암담한 구름은 퍼질 대로 퍼졌다. 송서방은 때때로 노마님의 방 앞에 가 서서 입을 머뭇머뭇 해보았다. 아씨의 방 앞에도 가보았다. 그러다가는 춘심이를 생각하고 한숨을 쉬고 돌아서곤 하였다. 그는 도저히 돌적이가 될 자신이 없었다. 그것은 봄이라기에는 좀 이르고 겨울이라기에는 좀 늦은 음력 2월 중순께였다. 뜰에 나갔던 송서방은 담장 위에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송서방은 처음에는 재수없다 하여 돌을 집으려다가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오누 오누 하며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눈을 가늘게 떴다. 송서방은 가만히 가서 잡았다. 검정 고양이였다. 발과 코끝만 겨우 좀 희지 그 밖에는 온통 검은 고양이였다. 고양이 새끼는 송서방의 커다란 손바닥 위에 올라앉아서 배고프다는 듯이 송서방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양이를 자기의 방에 집어넣고 부엌에 가서 밥 한 술과 반찬 부스러기를 뜯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왔다. 주렸던 고양이는 코를 고르르 고르르 하면서 순식간에 다 먹고 또 달라는 듯이 송서방을 쳐다보았다. 발새 다 먹었니? 또 달라고? 고양이는 거기에 대답하는 듯이 꼬리를 뻗치고 머리로써 송서방의 무릎을 문질렀다. 송서방은 두 번째 밥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먹기를 기다려서 커다란 손으로 등을 쓸어주었다. 고양이는 엉덩이를 높이 들고 꼬리를 뻗치고 연하여 송서방의 무릎을 머리로 문질렀다. 논 사줄까? 밭 사줄까? 송서방은 고양이의 허리를 쥐면서 높이 쳐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그의 입에 떠돌았다. 이리하여 이 집안 식구에 고양이가 한 마리 더 늘었다. 봄이 되었다. 고양이는 놀랍게 컸다. 그는 송서방에게서 까맹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고양이는 그 집의 개와도 친해졌다. 처음에는 개가 도리어 꼬리를 끼고 숨고 하였지만 어느덧 서로 친근해졌다. 작년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 안 하던 이 집들에는 때때로 고양이와 개가 희롱을 하며 뛰놀았다. 봄은 과연 좋은 시절이었다.
아씨는 역시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지만 노마님은 때때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개와 고양이의 희롱을 보았다. 개하고 괭이하고 대리케 의의가 돋구나 하면서 기다란 담뱃대로 개를 때리는 신용을 하였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늙은 송서방은 기쁨에 얼굴을 붉히고 하였다. 오누 오누 양 이리 온 이래하여 커다란 손으로 까맹이를 움켜쥔 다음에는 논 사줄까 밭 사줄까 하면서 까맹이의 허리를 힘있게 쓸어주고 하였다. 지금은 송서방에게는 까맹이가 유일의 벗이었다. 그리고 유일의 하소연할 곳이었다. 춘심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송서방은 근심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춘심이에게 의논하였다. 그리고 춘심이의 에이구 이 문둥이 하는 한마디의 말은 그에게 기쁨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곱되게 하는 말이었으며 그에게 근심이 있을 때는 그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말이었다. 까맹이는 춘심이의 대신이었다. 무슨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근심이 있을 때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방시시 연 뒤에 오누 오누 하여서 양 소리가 나야만 그는 마음을 놓고 방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커다란 손으로 힘있게 윤택 좋은 까맹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까맹이가 코를 구르며 뒷다리에 힘을 주면서 콧잔등으로 송서방의 손이나 무릎을 문지르면 그는 까맹이의 허리를 움켜쥐고 높이 쳐들었다. 논 사줄까? 밭 사줄까? 그러나 집안의 음침한 기운은 역시 없어지지를 않았다. 칠성이는 개나 고양이와도 안 놀았다. 때때로 개나 고양이가 저희들이 놀던 밑에 어떻게 칠성이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는 발을 들어 차고 하였다. 그리고 혼자서 집 기둥을 어루만지며 혹은 담장을 쓸면서 놀았다. 그러다가는 거미를 잡아서 싸움을 붙이고 하였다. 아씨는 역시 두문불출하였다. 간간 시어머니가 너도 양짓게에 좀 나와버렴 하면 실수다 느릿느릿한 말로 이렇게 대답할 뿐 문을 열어보려고도 아니하였다. 담장 안에 살구꽃이 피었다. 그러나 꽃이 질 때에는 그 열매조차 한꺼번에 다 떨어졌다. 이것은 확실히 흉조였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송서방밖에는 없었다. 송서방밖에는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송서방도 나날이 음침해졌다. 집안 사람끼리 서로 말을 사귀는 일조차 며칠에 한 번씩이나 있을까 드물었다. 집안에서 말소리라고는 밤중에 칠성이의 글 외는 소리밖에는 듣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송서방은 모든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혼자 남은 외로움을 절실히 느꼈다. 오누 오누 양 이리 온 까맹이에 대한 송서방의 사랑은 날로 늘었다. 봄도 다 가고 여름이 되었다. 그러나 집안의 음침한 기운은 그냥이었다. 고양이와 개의 희롱에도 인젠 염증이 났는지 노마님도 다시 마룻개에 나오는 일이 적었다. 어떤 날 일이 없이 허든허든 거리에 나갔던 송서방은 어떤 장난감 집에서 총을 보았다. 그것은 콩알을 넣고 쏘는 어린애의 장난감으로서 그런 것은 대개 칠색이 영롱하게 채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검은 단색이었다.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가 송서방은 문득 도련님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런 장난감이라도 있으면 혹은 기뻐할지도 모르겠다 하여 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집에서 돌아와서 봄에 칠성이는 어느덧 학교에서 돌아와서 기둥을 어루만지며 혼자서 놀고 있었다. 송서방은 광에 가서 콩을 한 줌 집어내다가 하나를 넣고 살구나무를 향하여 쏘았다. 딱! 소리에 칠성이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송서방의 손에 든 것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본 뒤에는 도로 돌아서고 말았다. 칠성이
너 이거 안 가지간? 송서방은 몹시 미안한 듯이 어깨를 들먹거리며 가까이 가서 돌아서 있는 칠성의 앞으로 그 총을 내밀었다. 칠성이는 그 총을 한번 어루만져보고 송서방의 얼굴을 힐끗 돌아다보고는 다시 말없이 돌아섰다. 너 줄까? 이걸로 쏘면 새라도... 새는 안 죽을까? 나비라도 당장에 죽는단다. 그런 뒤에 그는 슬며시 그 총을 칠성이의 앞에 놓은 뒤에 자기 방에 돌아와서 문을 방시시 열고 내다보았다. 칠성이는 처음엔 그것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리고 사면을 살핀 뒤에 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다. 그런 뒤에 송서방이 놓고 들어간 콩을 하나를 넣어서 쏘아보았다. 딱! 한번 몸을 흠칫한 칠성이는 다시 하나를 넣어서 쏘아보았다. 또! 딱! 두어 번 시험을 해본 칠성이는 흥이 났는지 송서방이 놓아둔 콩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에 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쏘았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것은 근래에 없던 칠성이의 활발한 모습이었다. 이것을 문틈으로 내려다보던 송서방은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오누, 오누, 이양, 이리 온. 그는 그 커다란 손으로 까맹이를 움켜쥐고 높이 쳐들었다. 까맹이는 높이 들려서 연하여 아양을 부리느라고 양, 양 하였다. 논 사줄까? 밭 사줄까? 이튿날 아침에 송서방이 깨어보니 도련님은 벌써 일어나서 뜰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거미를 20, 30마리 잡아다 놓고 총으로 쏘아서는 터뜨리고 터뜨리고 하였다. 학교에 갔다 와서도 칠성이는 총장난을 하였다. 뜰에는 거미 죽은 것이 많이 널렸다. 그러나 이 총이 이 집안에 비극을 일으킬 줄은 뜻도 안 하였다. 칠성이는 닷새가 지나지 못하여 그 총에 실증이 생긴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총을 해부해보려고 이리 뜯고 저리 뜯다가 그는 총이 튀어나오면서 쇠조각이 날아드는 바람에 뺨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칠성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의 입은 봉쇄된 듯이 밤중에 글 외울 때밖에는 열려보지를 못하였다. 뺨에 상처를 받은 칠성이는 손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방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이불을 쓰고 누웠다. 이튿날 학교에 갔던 칠성이는 한 시간만 하고 돌아와 다시 자리 속에 들어갔다. 그의 뺨은 무섭게 부었다. 몸에는 열이 났다. 송서방은 무안하기가 짝이 없었다. 그날 밤 우연히 밖을 내다본 송서방은 아씨네 방에 언제든 위창에만 조금 불이 보이던 것이 아래창 안에도 불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가만히 나가서 그 문 밖에 가서 엿들었다. 아프니? 아파. 글쎄, 덧날 내는 게로구나. 그러고는 연하여 도련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글쎄, 그런 건 왜 사준담? 느릿한 아씨의 목소리였다.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송서방은 무안하고 민망스러웠다. 그걸 사준 것이 내 잘못인 모양이야. 그는 밤새도록 그 방문 밖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었다. 기침이 나올 때만 잠깐 저편 쪽에 가서 기침을 하고는 다시 문 밖으로 돌아왔다. 칠성이의 상처는 마침내 고름이 들었다. 노마님도 건넌 방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역시 말이 없었다. 칠성이의 신음하는 소리밖에는 말이 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의사도 청해 오지 않고 검은 약으로 다스렸다. 의사가 오면 째어서 병신을 만든다 하여 꺼렸다. 송서방은 밤이고 나지고 그 문 밖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때때로 늙은 눈을 섬뻑거리면서 그 총을 사준 것이 자기의 실수였나 생각해 보았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도련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준 것이었다. 그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뜻도 안 하였다. 그는 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눈을 섬뻑거리면서 생각하다가 정 기가 막힐 때에는
또한 까맹이를 찾았다. 아무도 송서방에게 말을 걸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칠성이가 부상하기 전부터도 그러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송서방에게는 더 민망스러웠다. 오히려 한번 불러서 꾸짖어주면 얼마나 송서방은 마음이 놓였을까. 한 주일이나 신고를 한 뒤에 도련님은 뺨에서 고름을 한 공기나 내고 좀 차도가 있었다. 그날 밤은 노마님도 큰 방으로 건너갔다. 오래간만에 좀 마음 놓고 자리에 누운 송서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이 들었을 것이었지만 공연한 흥분으로 밤에 여러 번 소스라쳐 깨었다. 밤이 몹시 깊어서 또 한 번 못된 꿈에 소스라쳐 깬 그는 깬 기회에 변소에라도 다녀와서 다시 자려고 문 밖에 나섰다. 그는 그때의 의외의 일을 발견하였다. 연 열을 두고 불 켜본 일이 없는 노마님의 방에 불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담배를 잡수느라고 성냥을 그었나 하였지만 성냥불이라기에는 너무 오래가는 것을 보고 송서방은 발소리를 감추고 그 방 앞에 가서 귀를 기울였다. 그 방 안에는 확실히 어떤 알지 못할 사람의 소리가 있었다. 요것밖에는 없지? 없어? 예. 노마님의 소리는 듣기 힘들도록 작았다. 돈도 없고? 거짓부리 했다가는 죽인다? 없소. 그것은 정령코 강도였다. 그것이 강도인 줄 깨닫는 순간 송서방의 숨은 긴장으로 딱 막혔다. 그것을 진정할 겨를도 없이 무슨 몽치라도 하나 얻으려고 돌아서려는 그는 강도의 나오는 기척을 듣고 그 토방 아래 납작 엎드렸다. 그 다음 순간 이 뜰에서는 무서운 활극이 일어났다. 엎어졌다. 젖혀졌다. 두 사람은 침묵 가운데에서 성난 소와 같이 싸웠다. 강도의 하나는 담장을 넘어서 달아났다. 송서방은 칼을 몇 군데 맞았다. 그러나 비록 늙었기는 할망정 그의 굵은 팔과 커다란 손은 급한 경우에는 아직 쓸 힘이 넉넉히 남아있었다. 부엌에서는 개가 숨을 자리를 찾느라고 끙끙 기며 돌아갔다. 노마님은 점잔도 잊어버리고 행랑 사람을 부르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송서방은 마침내 강도를 때려 눕혔다. 때려는 눕혔으나 몇 군데에 받은 상처는 그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마님, 잡았소에다. 장한 듯이 이 말 한마디를 할 뿐 그는 그 자리에 혼도하였다. 이 한 집안에 살면서도 사람같이 서로 사귀는 일이 없던 음침하던 집안은 강도 사건 뒤에 조금 따뜻한 맛이 돌았다. 이튿날 송서방이 좀 정신이 든 때에는 아씨도 노마님 방에 건너가 있었다. 좀 뒤에 노마님이 몸소 송서방의 방에 병을 보러 나왔다. 좀 어떤가? 송서방은 너무 황송스럽고 거북하여서 몸을 일으키려 하였다. 누워있게 혼났디? 나도 아직 가슴이 두근거리누만. 송서방은 대답하려 하였다. 그러나 밤벙어리같이 말이 굳어졌다. 그 깬놈 한놈 때려뉘기야. 나도 몽치만 있으면 칼만 있으면 두 놈 다 한 놈만.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무슨 말을 하였는지도 몰랐다. 들은 바에 의지하건대 도적놈은 두 놈이었다. 그리고 노마님의 금퇴와 노리개와 가락지를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던 길에 마침 송서방이 잡은 것이었다. 다행히 잡힌 놈이 장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물을 도로 찾고 잡은 도적놈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한다. 마님이 돌아간 뒤에 송서방은 너무 황송스러워서 또 까맹이를 불렀다. 오누, 오누, 양. 고양이는 입을 귀에 머리를 문지르며 코를 굴리면서 왔다. 송서방은 그 커다란 손으로 부서져라 하고 고양이를 쓸었다. 까맹아,
나 어젯밤에 불한당 잡았단다. 너도 한놈 잡아보아라. 재미가 어떻나. 양. 망한 놈의 계집애. 뭐 양이야. 그래, 논을 사줄까, 밭을 사줄까. 나흘 뒤에 송서방은 일어났다. 전과 달라서 노마님이 건너방에 찾아다니며 아씨님이 큰 방을 건너다니며 마음상이 그럴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련님의 얼굴에까지 좀 화기가 보이기 시작한 이 집안에서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고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밤에도 좌우 방에 불이 다 켜졌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에 아들을 데리고 밤이 늦도록 건너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그것은 순전히 강도가 다녀간 때문이었다. 송서방은 오금이 몹시 쏘는 것을 참고 일어났다. 젖힛 젖힛 밖을 나섬에 그것을 보고 노마님이 담뱃대로 문을 열었다. 벌써 나오나? 이젠 다 나아싸와요. 송서방 장수야. 송서방은 너무 기뻐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오금이 쏟아온 것이며 칼 맞은 자리의 아픔도 잊었다. 그놈 한놈 노체서 분해서. 그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며 비를 들어서 뜰을 쓸었다. 그리고 연열을 그대로 버려두었던 거미줄을 모두 치웠다. 구석구석의 잡풀도 뽑았다. 그날 하루 진 일을 그는 뜰에서 쓸고 닦고 치우고 고쳤다. 그리고 저녁 때 노마님의 방 앞에 갔다. 마님, 내 거시기 내일 솔개골 좀 가볼까요? 솔개골이란 그 K읍에서 40리쯤 더 가서 있는 촌으로서 이 황씨 집의 땅이 아직 10여 경 남아있는 곳이었다. 뭘 하러? 그놈들 뭘 심었는디 찍소리도 없고. 그 몸 가지고 거길 가갔나? 몸이나 성한 다음에 가보디. 뭘 다 나아싸와요. 그리고 승낙도 나기 전에 승낙 난 것으로 인정하고 물러나왔다. 1년 남짓을 심부름 하나 못해본 그는 오래간만에 자청에 얻은 이 심부름 때문에 마음이 몹시 흡족하였다. 까맹아, 까맹아, 이리 온. 양, 난 내일 어디 간단다. 요년의 계집애 같으니 탁 잡아먹고 말리. 그는 굵은 제 팔뚝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얼렀다. 이튿날 새벽 조반을 먹은 송서방은 까맹이를 안고 행랑으로 나왔다. 순복네 오마니. 예? 까맹이 사나울 좀 봐주소. 나 어디 갔다 오두룩. 예, 거기에 두고 가소. 그는 고양이를 행랑방에 맡겨놓은 뒤에 마음이 안 놓여서 몇 번을 부탁하고 부탁하고 그 뒤로 길을 떠났다. 솔개골에서 이틀, 그리고 길을 떠난 이상에는 다 돌아보려고 다른 곳도 돌고 하여 닷새 만에 송서방은 K읍에 돌아왔다. 그가 집에 들어선 때는 밤이었다. 그는 까맹이의 일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먼저 노마님 방 앞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아씨도 건너와 있었다. 송서방은 머리를 들지도 않고 그새 다녀온 이야기를 다 하였다. 그리고 누구는 작년 것을 얼마 잘라 먹은 듯한데 그자가 자기 보고 술을 먹으러 가자던 이야기며 누구는 밭을 다룰 줄 모르는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겠다는 이야기 등등을 소상히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당연히 마나님에게서 나올 무슨 분부를 기다렸다. 그러나 마나님에게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나오려고 돌아서려 할 때 문득 마님이 그를 찾았다. 송서방, 그것은 외누다리 비슷한 별한 부름이었다. 송서방은 나가려던 발을 다시 돌이켰다. 그러나 마님에게서는 다시 무슨 분부가 없었다. 그때였다. 송서방은 처음에는 아씨가 실성한 줄로 알았다. 아직껏 말없이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았던 아씨가 갑자기 두 손으로 땅을 치면서 꼬꾸라졌다. 그리고 송서방이 우리 칠성이 잡아먹을 줄을 네가 알았나?
이렇게 외누다리를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송서방은 눈이 둥그레졌다.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만 엉거주춤해버린 그는 어쩔 줄을 모르고 우들우들 떨었다. 도둑놈을 잡았으면 매 깨나 때려서 보내디. 아가씨의 외누다리는 계속되었다. 경찰소가 무슨 경찰소? 아, 도적놈? 경찰서? 칠성이? 그러고 보니 칠성이가 보이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 상처가 다시 성종을 하여 도련님이 불행해지지는 않았나? 그러면 거기 도적놈은 무슨 관계며 경찰서는 무슨 관계인고? 영문을 모르는 그는 대답도 못하고 입을 움찔움찔하며 떨고 서 있었다. 노마님이 며느리를 얼렀다. 아가, 진정해라. 할 수 있니? 다 팔자다. 송서방도 나가자시. 송서방은 다시 한번 무슨 말을 물어보려 입을 움찔거리다가 나와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온우, 온우. 그 부르는 소리에 응하여 저편 구석에서 두 시뻘건 불덩이가 나왔다. 양, 이리 온. 송서방은 고양이를 끌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칠성인 어찌 되었나? 아가씨의 아까 그 모양은 무슨 일이었던가? 송서방은 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에 연하여 코를 울리며 커다란 손으로 부서져라 하고 고양이의 등을 쓸었다. 고양이는 갈강갈강 목소리까지 내어서 코를 굴리면서 송서방을 떠받았다. 이튿날 그는 행랑사람에게서 사건의 대략을 들었다. 송서방이 솔개골로 떠난 날 밤에 이전에 몸을 빼쳐서 달아났던 도적놈이 다시 왔다. 그는 자기 형, 먼저번에 송서방이 잡은 것이 그 도적의 친형이었다. 자기 형의 원수를 내놓으라고 야료를 하다가 원수를 갚는 셈으로 도련님을 죽이고 달아난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송서방은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다. 그는 이 더운데 덧문까지 굳게 닫은 아씨의 방에서 보이지 않게 몸을 담벽에 감추고서 자기 방에 돌아와서 문을 꼭 닫고 들어앉았다. 도적놈을 잡으면 따귀 깨나 때려서 놓아주는 것이 옳은가? 그의 머리에는 문득 이러한 의문이 떠올랐다.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이성의 명하는 바에 의지하건대 경찰에 보내는 것이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그 정당하다고 믿었던 일이 오늘날 이러한 일을 일으켰다. 가엾고도 귀하던 도련님을 잃었다. 그러면 그 옳다고 생각하였던 일 아래는 무슨 커다란 착오가 있지는 않았나? 그는 연하여 코를 울리며 눈을 선뻑거리며 멀뚱멀뚱 앉아있었다. 잠시 반짝하니 빛이 보이려던 이 집안은 다시 음침한 아래 잠기게 되었다. 아씨의 방에는 늘 덧문까지 닫겨 있었다. 노마님의 방에서는 담배 터는 소리가 더욱 잦았다. 송서방도 무안하여 뜰에는 얼씬도 안하였다. 그리고 아씨의 송서방에 대한 대우가 나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아무런 일에도 간섭하지를 않았던 아씨가 지금은 송서방에 대한 일만은 간섭하였다. 어떤 날 저녁, 행랑 어멈이 송서방의 저녁상을 놓을 때였다. 상을 물리려고 샛문을 열던 아씨가 그것이 뉘 상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송서방의 상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부엌에서 먹디, 상은 무슨 상? 하면서 샛문을 획 닫아버렸다. 그것을 마침 부엌문 밖에서 들은 송서방은 얼른 발소리 안 나게 2평까지 나왔다가 다시 소리를 내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나 저녁 여기서 못 갔소. 내 방엔 괭이 새끼 성화해. 하면서 행랑 어멈이 차릴까 말까 망설이던 그릇들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웅크리고 앉아서 먹었다. 그는 먹으면서 몇 번을 뜻하지 않게 젓가락을 멈추고는 강도를 잡으면 따귀 깨나 때려 보내야 하나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 노 황진사의 내외며 둘째 황진사며
춘심이가 벌써 없어진 이 세상에 그냥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저녁을 끝낸 다음에 까맹이를 줄 밥을 한 줌 쥐고 방으로 나왔다. 온우, 온우, 양, 이리 온. 그는 고양이를 끌어올려다가 밥을 주었다.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면서 맛있는 듯이 싹싹 먹는다. 송소방의 커다란 손은 뜻하지 않게 고양이의 등에 올라갔다. 논 사줄까? 밭 사줄까? 그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여름이 기울면서부터 암담한 구름은 점점 더 농후해졌다. 이 집에 기르던 개도 어느 틈에 어디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동안에 없어졌다. 올빼미가 살구나무에 와서 울었다. 행랑방에서 한 마리 기르던 암탉이 울었다. 그리고 낙엽대는 되지 않았는데 살구나무는 낙엽지기 시작하였다. 뜰에는 끼니 때에 행랑 어멈과 송서방의 그림자가 얼씬할 뿐 그 밖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비춰본 때가 없었다. 고양이도 왜 그런지 방 안에만 있지 밖에 나가기를 싫어했다. 밤에는 무슨 다듬이 소리 같은 것이 청간과 부엌에서 났다. 구글 구글 무슨 벼란 소리조차 들렸다. 까마귀가 흔히 지붕 위에 와서 울었다. 이러한 음침한 안에서 송서방은 까맹이를 버텨가지고 늙은 눈을 껌뻑껌뻑하며 방 안에 꾹 들어박혀 있었다. 8월 추석이 이르렀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산소에 가보려는 사람도 없었다. 송서방이 혼자서 산소에 갔다. 그는 먼저 황씨 선산을 갔다. 늙은 진사 내외, 둘째 진사,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하던 그 몇 사람의 분묘 앞에 작년에 돌아간 주사의 분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새 분묘는 도련님의 분묘일 것이었다. 그는 그 다섯 분묘를 번갈아 보고 강도를 잡으면 따귀 깨나 때려서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일이 아닐까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분들을 먼저 보내고 쓸쓸한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자기를 생각하고 기운 없이 다리를 돌이켜서 묘지기의 집에 가서 마님을 대신하여 인사를 치른 뒤에 공동묘지로 향하였다. 공동묘지에는 춘심이의 주검이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이 깊어서야 송서방은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그의 눈은 뚱뚱 부었다. 가을이 깊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송서방에 대한 대우도 더욱 나빠졌다. 이전에는 가을마다 옷감과 솜이 약간씩 나왔는데 금년은 그것조차 없어졌다. 고양이 소리가 요란스럽다는 말을 아씨가 몇 번을 행랑 어멈에게 하였다. 송서방의 방은 구두질도 안 하였다. 그런 한 가지의 일이 더 생길 때마다 송서방은 까맹이의 등을 힘있게 쓸면서 강도를 잡아서 경찰서로 보내는 것은 실수인가 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이성은 비록 강도를 잡으면 경찰서로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되 현재의 이 모든 상서롭지 못한 일은 모두가 강도를 경찰서로 보낸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다. 겨울이 이르렀다. 그때의 행랑 어멈을 통하여 아씨에게서 금년은 곡초가 부족하여 송서방의 방에는 불을 못 대주겠다는 선고가 내렸다. 늙음은 덥고 추운 걸 잘 모르겠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행랑 어멈을 통하여 이렇게 여쭈었다. 그 이튿날 그의 의로운 그림자는 지척지척 그 고을 보통학교 선생의 집에 찾아갔다. 송서방, 어떻게 왔소? 선생님한테 말씀 한마디 여쭈어보래 왔소아요. 무슨? 도적놈을 불안당을 잡으면 따귀 깨나 때려서 놔주어야 할까요? 경찰서에 잡아 넣어야 할까요? 선생은 이 뜻밖의 질문에 놀란 듯하였다.
잠깐 송서방의 얼굴을 본 뒤에 웃었다. 그거야 도둑놈 나름이지요. 말로 얼러서 들을 놈이면 놓아주고 그렇지 못한 놈은 징역을 시켜야 하고. 못된 놈이 와요. 경찰서로 보내야 디. 글쎄요. 그는 그 집을 하직하였다. 그의 외로운 그림자는 다시 쓸쓸하고 찬 자기의 방으로 돌아왔다. 온우, 온우, 양, 이리 온. 그는 고양이를 잡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강도를 잡으면 놓아주는 것이 옳은가. 선생님의 말도 경찰서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는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이라 다 바를까? 혹은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때 그 강도를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보냈던들 오늘날 이러한 모든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을. 그는 고양이를 움켜쥐고 높이 쳐들었다. 논 사줄까? 밭 사줄까? 그의 늙은 눈에서 주먹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송서방은 더욱 밖에 나갈 기회를 피하였다. 옷도 없어 헐벗은 그는 불 안 뗀 방에서 입으로 성애를 통하면서 까맹이와 함께 꼭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밤에는 까맹이를 품고 잤다. 이 두 동물은 서로 체온을 주고받아서 겨우 얼어 죽기를 면하고 지냈다. 송서방은 손톱과 발톱이 다 얼어서 빠졌다. 아침에 깨면 이불 귀에 허옇게 성애가 돋치고 하였다. 늙은 허리와 팔다리는 늘 저렸다. 어떤 날 피하지 못할 일로서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온 송서방은 자기 방에서 까맹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눈이 벌게져서 거북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들에서 크게 온우 온우 불러보았다. 양. 어디 먼 데서 들리는 듯하였다. 그는 앞으로 가보았다. 뒤로 가보았다. 앞으로 가면 고양이의 소리는 뒤에서 나는 듯하였다. 뒤에 가면 앞에서 나는 듯하였다. 앞으로, 뒤로 몇 번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행랑을 찾아갔다. 여보, 순복네 아바지. 예? 까맹이 못 봤소? 행랑 아범은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어멈은 지아비의 얼굴을 보았다. 까맹이가 보이딜 안 쏘고래. 어디서 못 봤소? 아까 아가씨님 손을 핥기었다고 내다 판가쳤다오. 예? 어디다? 대 뒤 개굴창에. 송서방은 눈이 벌게서 나갔다. 그리고 그는 집 뒤 개천에서 목을 메어서 뻣뻣하게 된 까맹이를 발견하였다. 그는 나뭇개비를 하나 얻어서 무슨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지는 듯이 그 고양이를 찔러보았다. 언제 죽었는지 앞으로 잔뜩 뻗친 네 다리는 벌써 뻣뻣하였다. 그는 그 목을 맨 끝의 한편 끝을 쥐려다가 다시 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호미를 가지고 나와서 그 끈을 다시 쥐어서 축혀들고 더벅더벅 걸었다. 저녁 해가 거진 넘어가게 되어서 그는 공동묘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제 아내 춘심이의 무덤 곁에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파고 거기다 고양이의 주검을 놓고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런 뒤에 헐벗은 옷에 추운 줄도 모르고 신의 없이 제 아내의 무덤 위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강도를 잡으면 따귀깨나 때려서 놓아보내야 하나. 아, 그러나 전에 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의 곁에는 까맹이가 있어서 머리로서 그의 손을 문지르며 꼬리로 그를 간지럼을 시켰지만 지금은 쓸쓸한 두 주검이 그의 앞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그는 얼마 동안 앉아있었는지 몰랐다. 이미 밤이 깊었다. 그때 냥 어디서 문득 고양이 소리가 났다. 고양이 소리라 하기는 할지나 아양을 부릴 때의 그 얌전한 소리가 아니요 싸움을 할 때 혹은 강적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
니앙. 어디서 나나? 송서방은 신경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니앙. 하늘에서. 니앙. 땅에서. 고양이의 부르짖음은 한둘 뿐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땅에서, 동에서, 서에서, 사면에서 났다. 고양이의 부르짖음은 천지에 가득 찼다. 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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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누. 송서방은 마치 미친 사람 모양으로 손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허든허든 일어섰다. 니앙, 니앙. 고양이의 부르짖음은 그의 부름에 대답하듯이 연하여 났다. 오누, 오누, 오누. 그는 손짓을 하면서 비틀비틀 산 아래를 향하여 내려갔다. 그때부터 송서방의 자취는 없어졌다. 송서방의 일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까지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황진사의 집에서 송서방은 언젠가 자유의 몸이 되어 아내 춘심이와 같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송서방에게 황진사 댁은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밖에서 살아본 경험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므로 익숙하고 정이 든 집을 떠난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 되었을 텐데 왜 그때 하필 강도가 들었고 그 일로 그 집 아이가 죽고 그로 인해 이야기의 결말까지 송서방의 불행은 이어지게 되죠. 송서방이 얼핏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잡으면 따귀나 때려서 놓아 보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질문에 송서방은 끝까지 헷갈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결과를 보면 이 모든 사단이 강도를 경찰서로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그때 그냥 매나 몇 대 때리고 보내줬다면 지금처럼 집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지도 않았을 거고 송서방도 아씨도 마님도 웃는 날이 많았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참 그래요. 가끔씩 우린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만 나중에 이 일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정의로움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서방처럼 알고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참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낸 대가치고는 참으로 가혹하다 생각되는 송서방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게 들으셨죠? 즐거운 감상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인의 송동이를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심" 이무영. 예, 엄마. 오늘 소죽엔 콩깍지나 좀 넣고 끓여라. 하고 주워온 벼이삭을 고르고 있던 오구랑이 할머니가 여물깍지 광 앞으로 삼태기를 가지고 가는 며느리를 보고 광목 짜개는 소리를 친다. 나는 구유에 괴였던 턱을 번쩍 들면서 내가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하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러고는 나 자신의 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닌 것을 다지고는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밀집 위에 내 굽을 꿇으면서 중얼거리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신세가. 죽에다 깍지나 콩을 넣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 집도
또 다 산 모양이로구나. 나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나는 이러한 향응에 여러 번 속아왔다. 3년 전이다. 안골 김선달네 집에 있을 때 담배 대공처럼 빼빼 말라 빠진 선달이 머슴 돌쇠를 보고 콩 좀 듬뿍 놔주라는 소리를 듣고 외양간 속에서 엉덩춤을 추었던 것이다. 콩이 섞여서 뚜걱뚜걱 하기는 했지만은 나는 콧노래를 불러가며 구유 밑바닥이 드러나도록 싹싹 핥았었다. 이쿠, 이제 이놈의 영감탱이가 복을 받으려나 보다 하고 나는 번듯이 드러누워서 양을 새기며 그야말로 소웃음을 웃었다. 그득히 긁어넣었던 콩알을 꺼내어 되씹는 맛이란 반할만 하였다. 나는 그 콩짜개를 이튿날 아침까지 참참히 꺼내어 되새겼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1년에 한 번 저희 집에 다니러 갈 때나 떨치고 나오는 광목 홀단 두루막을 돌쇠가 걸뜨리고 나왔다. 그것을 본 나는 벌써 저 아버지 제사가 또 돌아왔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랬더니 제사 지내러 가는 줄만 알았던 돌쇠는 두루막 자락을 지푸라기로 붙들어 메고는 구유 앞으로 와서 내 고삐를 끌으며 이러 이 소 하고 낄낄 입천장을 찬다. 구렛나루 볕단도 다 날랐고 매였던 품도 다 벗었는데 또 어디를 끌고 가려는 겐가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옳거니 달래로 물을 사러 가는구나 했다. 나는 작년에도 이맘때 돌쇠가 지금 입은 두루막을 떨치고 나와서 나를 끌고 달래로 물을 실러 갔던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정신도 없지 하고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이러 이 소 낄낄. 돌쇠는 또 한 번 입천장을 찼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사람처럼 아둔한 것이 없거니 하였다. 이러 이 소 하는 말은 소야 일어나거라 하는 말일 건데 일어나서 걷는데도 이러 이 소 하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다. 어디 가나? 장에 갑니다. 이 바쁜데 장엔 무엇하러? 자네는 타작이 다 끝났나? 웬걸요? 앞들 단맞이기만 그저께 해치웠지요. 나는 생전 처음으로 양철집이 번지르르한 읍내 구경을 했다. 쇠장터 거리를 빠지다가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한 손에 그릇을 십여 개나 목판에 받치어 타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란 하고 탐복하다가 돌쇠한테 엉덩이를 철썩 얻어맞았다. 이리하여 85원이니 9원이니 하고 웬 중절모자와 악다구니를 한 끝에 나는 돌쇠의 손에서 중절모자한테로 넘어갔던 것이다. 에 참, 소 좋다. 중절모자가 대문 앞을 들어서려니까 쥐뿔도 모름직한 친구들이 둘러서서 가장 시험이나 하는 듯이 나의 걸음새를 보고 엉덩이도 쥐어박아본다. 이것이 내가 철난 후로 처음 팔려간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나는 세 번째 이 집으로 넘어온 것이다. 두 번째 넘어올 때는 그야말로 상팔자였다. 사흘 동안이나 팔이나 쫓고 누워서 콩죽만 먹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 생각을 한 것이다. 사실 나는 이전에 박첨진의 논을 갈러 갔을 때 박첨지가 이쿠, 너도 도수장이 멀지 않았구나 하던 소리를 듣지만 않았던들 콩깍지 주라는 소리가 반가웠을 것이었다. 이 집, 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덕칠네 집으로 온 후로는 일만 호되게 고되고 먹는 것 한 가지 변변치 못했다. 여름 한철이면 논둑으로 돌아다니며 풀이나 흠신 뜯어다가 이러니 저러니 주인 탓을 할 것도 못되지만은 풀빛이 노을해진 후로는 염을 한 줌 가지고도 발발 떠는 덕칠이었다. 작년 봄에 나는 이 집 주인한테 음성장에서 팔려왔다. 처음 와서는 하도 주인이 노랑방퉁이 짓을 해서 얄밉기도 하고 사실 이 집에서 주는 것만 먹고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재간도 없어서 하루는 단식을 하고 죽을 먹지 않았다. 두 끼나 내가 때를 거르는 것을 보더니 덕질이는 얼굴이 노랗게 질려가지고 소침장이 예천이를 불러댄다, 기름을 먹인다, 법석이 났다. 그래도 오는 날부터 여물깍지만 들이대는데 배알이 나서 날 잡아잡슈 하고 누웠으려니까 밤이 이슥해서 덕치리가 나왔다. 성냥불로 구유 속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더니 눈이 휙 돌아가는지 법석을 하며 콩을 얻어온다, 또 예천이를 부른다, 야단이다. 그래서 나는 걸쭉한 죽을 받았다. 콩내가 구수하게 치미는 것을 내려다보면서도 나는 버티었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또 한 차례 예천이한테 생침을 맞았다. 덕치리와 온 집안 식구가 모두 구유 앞에 둘러서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니 딱하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턱없이 멀쩡한 것이 생침을 자꾸 맞을 턱도 없어서 흉물을 떨며 간신히 일어났다. 예, 이놈의 소야. 누구를 죽이려고 이러느냐? 너 하나에 집이고 바치고 다 들어간 것은 모르고 내가 우리 식구를 모두 굶겨 죽이려는 셈이냐? 덕질이가 구유 멜빵을 잡고는 한탄을 하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제서야 덕질이가 어떻게 나를 사온 것을 알았다. 밭 하루가리로서는 아홉 식구가 연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팔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를 포목 좀 보는 중국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나를 산 것을 안 것이다. 이 처참한 정경을 알고 그의 눈물을 보니 사실 꾀병 알을 덧정도 없어졌다. 내 마음이 악독지 못한 탓이었지만은 나는 가슴까지 쓰렸다. 사실 내가 보기에도 밭 반나절 가리로는 아홉 식구가 연명해 갈 도리가 없었다. 방죽골 김참봉네 논을 너마지기 얻어붙인다고는 한다지만은 도지 물기에도 바쁜 눈치였다. 아홉 식구의 이마를 쥐어짠대야 노랑물 한 방울 나올 데 없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인가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 중에도 덕치리는 벌써 환갑이 가까웠다. 만화님은 쇠꼬리처럼 마른 데다가 해수병이 있어서 찬바람만 나도 콜록거린다. 계량한 것이 언제 쓰러질지도 기약할 수 없는 자기 말마따나 공동묘지 어귀에서 사는 위인이었고 덕칠 영감만 해도 강단이 있어서 버티기는 하나마 나이란 무서운 것이다. 맏아들 장성이는 수수대처럼 키만은 멀거치만은 늘 휘청휘청하였다. 껑충하니 밤에 걸어갈 때면 흡사히 장대가 걸어가는 것 같고 싱거운 소리만 툭툭 던지는 것이 맺힌 데가 없는 위인이다. 자식이 왜 저리 시원치 않을까? 덕칠 영감은 아들이 걸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혼자서 탄식하였다. 맏아들이 그런 대신 둘째는 싫었다. 누구를 닮았는지 토막을 쳐놓은 듯이 다부지게 생기었다. 기운 꼴도 썼고 몸 다루는 것이 날쌔기도 하였다. 사실 덕칠네 집안은 이 둘째 아들 만성이가 버텨나가는 셈이다. 그렇건만은 안달뱅이 덕칠 영감은 늘 그를 못마땅히 한다. 네, 저렇게 소같이 먹은 자식은 높은 밥 한 그릇쯤은 눈 끔뻑할 새 먹어치우는 만성이다. 끝으로 14살 난 막내 동이 이쁜이가 있다. 이쁜이는 이름대로 예쁘장하게 생긴 참한 색시다. 그렇지만은 이쁜이도 이 집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 계량계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도 대까지처럼 말라 배틀어졌다. 이런 데다가 아귀같이 먹기만 한다는 장성의 어린 새끼가 둘에 기골이 장대한 장성이 댁, 지난 봄에 만성의 처로 얻어온 민며느리, 나를 보태면 10식구나 되는 큰 집안이다. 야속하게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아귀같이 먹어야 할 그들이었다. 억적같이 일을 해도 야속스럽게도 생기는 것이 없는 그들이었다. 이러한 집안에 태어난 것을 장성의 어린 것들이 탄식하듯이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하루에 죽 세 끼도 못 그리는 대로 팔려온 것이 나로서는
그지없이 한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때는 멍에를 맨 채 무심한 강산을 우러러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오히려 나는 참았다. 아니, 내 한 몸으로 이만한 식구를 벌어먹인다는 자부심에 나는 되레 이런 집으로 팔려온 것을 다행히 여긴 적까지 있었다. 그렇기에 여물만 멀겋게 끓인 것을 먹고 온종일 끌어보지도 못한 마차를 끌면서도 군소리 한번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태산 같은 짐을 싣고 모도원 고개를 넘어갈 때에는 눈동자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입에 풀칠하기에 눈이 뒤집힌 만성이는 발을 콩콩 굴러가며 매체를 울렸다. 그렇지 않아도 큰 눈을 보면 쇠눈깔이라고 하는데 우리들 축에서도 유달리 눈깔 망란이라는 별명을 듣는 내가 그 쟁반 같은 눈을 휩두고 고개를 넘노라니 허우적대는 꼴을 보았다면 초상 상제라도 웃었을 것이다. 이 고개를 넘다가 나는 죽는 게다. 나는 생각하였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끓어오르고 눈 속이 화덕 같다. 다리가 마비되어서 이것은 마치 기계가 돌듯 나도 모르게 드노여졌다. 이러 이 소야! 딱! 하고 엉덩이에 매체가 울었다. 그럴 사품마다 죽을 힘을 다했다. 한 발자국만, 그저 한 발자국만, 이 한 발자국이 나를 살리고 굶어 뻗어진 아홉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나는 악을 박박 썼다. 오냐, 이놈들아, 내가 죽어 뻗어질 때까지 채찍질을 하여라. 내야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속으로 발악을 치면서도 나는 마차를 끌었다. 이러다가도 나는 만성이가 마루이찌라는 운송점에 가서 여덟 팔자 수염을 깜상하게 기른 일본 사람한테 영감 그린 지전을 석장이나 받는 것을 볼 때에는 기뻤다. 이렇듯 복가치는 생활을 나는 반년이나 하였다. 그러던 것이 화물자동차가 먼지를 피우고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나도 마차를 끌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짐승을 부려먹는 데는 이골이 난 동물이다. 마차짐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나를 품팔이로 내세웠다. 오늘은 장첨지네, 내일은 구서방네 하고 이 집 저 집으로 끌려다녔다. 일은 좀 편했다. 그러나 일이 좀 수월한 대신 덕칠 영감네 집안에는 죽이나마 못 그리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덕칠 영감은 그 조그만 곤방대를 물고는 뜰팡이 앉아서 한숨을 치쉬고 내리쉬는 날이 늘어갔다. 하다못한 장성이는 정주산의 머슴으로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어린 것이 아귀같이 밥을 내라고 복가쳤다. 배고파, 어머니. 아이, 죽이라도 후룩후룩 좀 들이마셨으면. 코를 찔찔 흘리는 것들이 외양간 앞에 둘러앉아서 이런 넋두리하는 소리를 들으면 비록 짐승일망정 눈물이 핑 돌고는 하였다. 짐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하였다. 모도원 고개를 넘다가 거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짐만 생겨라 하였다. 이른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온 집안이 쑥덕쑥덕하더니 점심때가 실이 되어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영감네 집으로 내달았다. 주인 있소? 나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여보, 주인 있소? 조금 있다가 영감이 허우단심 뛰어들어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그렇소다. 영감은 머리를 굽실한다. 임자가 김덕칠이야? 예. 그럼 이리 좀 와. 영감은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한동안 밖에서 떠들썩했다. 그러더니 마차를 이리저리 다루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잦더니 안 봉당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사람들도 흩어지고 나는 점심때가 넘어서야 김참봉집 돌매방아를 가서 돌렸다. 저녁때 집으로 돌아오다가 보니 마차는 그대로 있었다. 나는 괜히들 그랬군 했더니 자세히 보니 앞바퀴 위에 빨간 종이 쪽지가 하나 붙었다.
나는 마차도 청결을 하는 겐가 하였다. 가끔 순사가 와서는 청결했다고 삽작에다가 종이 쪽지를 붙이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종이 쪽지가 청결했다는 표가 아닌 것을 내가 안 것은 그 후 며칠인가 지나서다. 하루는 늘 짐을 붙이는 사또오상이 와서 서투른 조선말로 영감을 보고 덕질이 장호원 짐이 실우지 않아? 실구야 싶지만 마차가 있어야죠. 하고 영감은 외면을 하였다. 마차? 저기 있는 곳이 마차 아니고 뭐야? 냉감상 말도 마시오. 속상하오. 뻘건 딱지 못 보시오. 아, 속가. 젠장, 이거 어떡하나? 사또오상은 가버렸다. 그래도 영감은 멀끔히 마차를 들여다보고 섰더니만 덜컥 하고 마차 위에 쓰러지며 푸념을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린애처럼 쫙쫙 울었다. 얼마를 울더니 다시 실성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놈들, 이놈들, 내가 이걸 그냥 둘 줄 아느냐? 하고 고함고함 치며 마차에 붙었던 종이 쪽을 박박 손톱으로 긁어냈다. 마차에 붙은 것을 다 긁어내더니만 영감은 다시 와르르 하고 삽작으로 갔다. 나는 그제서야 집에도 빨간 쪽지가 붙은 것을 보았다. 영감은 그것마저 벅벅 긁어내고는 땅을 치며 울었다. 나는 차마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외면을 했다. 그 빨간 쪽지를 찢은 덕택으로 영감은 유치장에서 거의 20일 만에야 집에 돌아왔다. 과연 예측한 대로 나는 콩죽을 먹은 며칠 후에 읍내로 끌려가고야 말았다. 전날 석양판에 마지막으로 나는 김참봉 내 도지를 싣고 수천골로 갔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은 데서 벼 두 말 남짓하게들 차지하고 영감은 모두 실었다. 영감이 나의 곱비를 잡았다. 그리고 내 뒤에는 중국놈하고 구장하고 안골 박서방이 따라섰다. 이 셋이 다 빚장인 줄도 나는 알지만은 나는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다 돈 만 원씩이나 가진 일테면 부자인 줄도 잘 안다. 내가 삽작 거리까지 끌려나가는 것을 보자 이 집안에서는 버래기 깨는 소리가 터졌다. 마나님이고 며느리고 애들이고 뜰팡에 엎치고 덮치어 통곡을 하였다. 영감이 내 곱비를 잡은 주먹 등으로 눈물을 씻었다. 어서 가세. 이러다가 파장이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구장이 사람한테 채찍질을 하였다. 시름 없이 눈물을 씻으며 걸어가는 영감의 뒤를 나도 역시 맥없이 따라갔다. 읍내까지는 여기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저 갈만한 십리라고 하지만은 기실은 20리가 담뿍 된다. 철맞은 읍내장은 한창 어우러졌다. 한동안 좁은 골목을 빠지더니 바로 쇠장터 앞에 있는 주막집 옆에다 나를 세워놓고 요기를 하러 들어갔다. 쇠장에는 수십 마리의 우리 동족이 말뚝에 메어져 있었다. 자넨 요기 하지 않을 텐가? 하고 넌지시 던지는 말에 영감은 고개만 내둘렀다. 왜? 시장할 텐데 그러나? 구장님 내나 자시고 오슈. 요기할 줄을 누가 몰라 그런답디까? 돈 없어도 누가 요기 시킨답디까? 영감은 말하였다. 그것은 마치 화풀이를 하자고 서두는 것 같이 들리었다. 영감은 국가마 너머로 남 먹는 것들만 넌지시 넘겨다 보고 섰었다. 그러더니 구수한 냄새에 비위가 드놓던지 슬쩍 외면을 한다. 나는 그 사품에 영감의 한숨소리를 들었다. 죽일 놈들, 어쩌면 같이 온 사람을 남겨두고 저희들끼리만 음식을 처먹는담? 나는 혼자 분개했다. 보아하니 안에서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늘어뜨린 술집 옆에 내가 따라주는 걸쭉한 막걸리를 한 사발씩 들이켜고는 국말이 밥을 기가 나서 긁어 넣는다. 주거니 받거니 흥이 나서 먹는 것을 보고는 나는 내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중국놈에겐 술을 따라주면서
같은 조선 사람인 그리고 어려서부터 같이 컸을 친구는 못 본 채 하는 그놈의 심사가 들여다보고 싶었다. 으흥 소리를 치고 그놈들의 창자를 산적 꿰둔 뿔에 꿰들고 한바탕 밟아 넘겼으면 하는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럴 때다. 무엇인지 나의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본 순간 찬 땀이 쭉 흘렀다. 가슴에 화살이 픽 들어박힌 것 같았다. 나는 몸서리를 쪽치고 외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확실히 보았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살며시 훔쳐보았다. 그렇다. 그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우리 친구였다. 내가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나의 친구의 얼굴이었다. 아니, 돌쇠한테 끌려서 논풀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3년 만에 만난 나의 죽마고우였다. 나는 그도 마침 한 동리에 사는 것을 알고 틈틈이 만났다. 나는 그의 사내가 되었다. 우리가 사귄 지 얼마 만에 그는 나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그나 내나 팔린 몸이다. 또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가엾은 신세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한탄을 하였다. 이놈의 인간들을 다 없애고 마음 놓고 살아봤으면 하고 통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그 다음에 어린 것을 보지도 못하고 영감집으로 팔려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였다. 나의 친구. 아니, 나의 계집이다. 아, 그것이 어찌 적골이 되어 있을 겐가. 모가지만이 동그만이 부뚜막에 놓여 있지 않은가. 저 목을 누가 저렇게 잘라놓았을까. 목통에서는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 노르스름한 머리털도 제 성미처럼 생겼다고 아양을 피우던 안으로 굽은 뿔도 그대로 둔 채 목을 자르는 무지막지한 놈이 있단 말인가? 그는 나를 안 보려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어느덧 주름살이 잡힌 얼굴에는 죽을 때의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저 눈, 그 영롱하던 눈, 보통 학교 다니는 금순이라는 계집애한테 배웠다고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한답시고 끙끙대기만 하던 저 입. 나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저놈들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격동이 지나가자 그제서야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냐. 눈물 어린 나의 눈은 또 한 가지를 발견했다. 나의 친구의 다리다. 나의 계집의 조기다. 그 다리에서도 피가 아직 흐르고 있지 않으냐. 아니, 그것뿐이 아니다. 나는 그놈들이 막걸리를 먹고 섰는 저편 철망 속에 시뻘건 살덩이를 보았다. 커다란 쇠꼬챙이에 걸린 큼직한 살덩이를. 그것은 나의 아내의 허벅다리일 것이다. 아직도 살점이 꿈틀꿈틀하는 것 같다. 이 소 팔게요? 하고 누가 나의 엉덩이를 탁 쳤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쪽을 보았다. 가무대대하게 생긴 사십남짓한 사나이였다. 동저고리 바람에 회초리를 한 개만 들었다. 예, 그렇소. 영감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얼마 달라오? 그 사나이는 영감의 대답은 그만두라는 듯이 또 한 번 나의 볼기짝을 후려갈겨보고는 앞뒤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나의 잔허리를 꽉 쥐었다 놓으며 얼마요? 왜? 사시려? 살 테니까 묻는 게지 사지도 않을 걸 값을 볼까? 그러고 또 한번 다지었다. 얼마 달라오? 130원 주쇼. 뭐? 얼마? 130원요. 그 사나이는 꺼르르 웃어젖혔다. 130원? 백자를 어이 알았네. 130원 소리를 듣고 나는 이렇게 순직한 사람도 있나 하였다. 자기가 갚을 것이 130원이라고 해서 130만 달란 것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댁이 미쳤단 말이오? 그 사나이는 40밖에 못 보이건만 댁자를
선서원이 붙였다. 왜? 그 값이 못 간단 말이오? 여보, 그 허튼 소리 마오. 지금 소금이 어떻게 떨어졌다고 백자를 갖다 붙이오? 지난 장에도 피둥피둥 젊은 놈이 90원밖에 못 갔소. 소를 보고 말을 해요. 이래봬도 마차소요. 마차소? 이 다 늙어빠진 놈이 마차소? 그럼 얼마나 가겠소? 금을 내보시오. 영감은 기가 막히는 듯이 손만 싹싹 비비고 섰다. 75원 봐두. 75원이라도 상값이요. 그러고 우린 늙은 소를 사다간 손해만 보우. 더구나 마차소로 늙은 놈은 당초에 고기 맛이 나야 말이지. 이건 아주 장나무 껍질 씹는 맛이니. 옳다. 이놈이 소 잡는 놈이로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나는 깨달았다. 보아하니 행패가 그럼직한 놈이다. 매부리 코에 눈깔딱지는 마치 아람 부른 밤송이 같다. 그만두. 내가 잡아먹을지언정 그 값엔 못 팔겠소. 영감은 넌지시 물러섰다. 그럴 때 요기하던 사람들이 우우 몰려나왔다. 이 솔 사려고 그러오? 먼저 구장이 나섰다. 값이 하도 호되니 어디 사겠소? 얼마나 달랬소? 박서방이 영감을 보고 물었다. 130원 내랬죠. 130원? 허, 그건 너무 과하게 불렀군. 그래, 얼마나 보셨소? 이번에는 40된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75원에 팔랬죠. 허, 그건 또 너무 내리깎았군. 이번에는 왕서방이 나섰다. 값을 가지고 한동안 실랑이가 났다.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영감은 100원 아니면 안 판다고 뻗댔으나 빚쟁이로 본다면 하루라도 먼저 파는 것이 이익이라 90원에 금을 놓았다. 90원에 죽어도 못 팔겠소? 하고 영감은 침을 퇴퇴 뱉으며 내뻗었다. 이 사람이? 그래, 뻔한 시세가 있는 걸 공연히 내 욕심만 차리면 되는 거야? 구장이 한번 영감을 몰아 윽박질렀다. 글쎄, 그런 시답잖은 소리 마우. 하고 결기까지 내며 동조거리 사내가 눈을 흘기며 저쪽으로 가다가 되돌아서서 또 보태었다. 자, 보구려. 저기 있는 저 소가 70원에 팔렸소. 암소고기하고 늙은 황소고기하고 대겠소? 더군다나 마차소로 늙어빠진 놈의 소를? 이놈, 내가 늙어빠져? 하고 나는 그 순간에 피가 확 끓어올라왔다. 이놈이다. 나이 옆에 내의 목을 자르고 살점을 베서 판 놈이 이놈이다. 나는 눈이 팽 돌았다. 숨이 꼭 찼다. 다리가 와들와들 떨리고 가슴 속에서 달구지를 쳤다. 나는 내 아내의 모가지를 또 한 번 보았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내 옆에 내의 목통을 보았다. 내 토막이 난 다리를 보았다. 뻘건 피덩이인 허벅다리를 보았다. 염통의 피를 보았다. 도끼날에 목을 잘리며 허우적대던 아내를 보았다. 눈물이 좌르르 쏟아지는 옆에 내의 얼굴을 나는 보았다. 흥건히 괜 피를, 목 잘린 옆에 내가 아픔을 못 이기어 내 굽을 놓는 꼴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옆에 내의 고함소리를 들었다. 친구를 부르는 신음소리를, 남편을 부르고 자식을 외치는 소리를, 아니 동족을 부리는 소리를. 나는 이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소리를 치며 곱비를 끊어가지고 그놈을 쫓아간 기억밖에 없다. 나는 미쳤었다. 눈이 뒤집혔었다. 나는 뿔로 뜨고 발로 짓밟았다. 그리고 피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밖에 기억이 없다. 오직 나는 고함쳐 동물을 부른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온 장안을 헤매도록 나 혼자뿐이었다는 것뿐이다. 나는 이밖에 모른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뭔가 감상평을 내기가 좀 껄끄러운데요. 소가 정말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정말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는 주인을 위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당연하게도 들 수밖에 없네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소도 인간처럼 머리를 가졌고 나름의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르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마음이 아프기도 아프지만 소의 입장에서 본 인간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을 시키려고 사와서 부려먹고 나중에 잡아먹기까지 하는 행위는 인간에겐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긴 하지만 왠지 인간은 인간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원앙솔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80 먹은 노인과 40살에 가까운 소였죠. 사실 여기서 놀라운 건 소의 보통 수명은 한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그 소는 그 두 배가 넘어서 살고 있던 겁니다. 인간의 수명으로 하면 거의 한 150에서 160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늙은 소의 고삐를 노인이 당기면 산 같은 짐도 마다 않고 나르는 모습이 너무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동물과 인간의 우정이 인간들 간의 우정보다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꼈었죠. 소가 주인공인 소설을 읽고 나니 소가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우심이었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Thank you.